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규정입니다. 지금부터 KLPGA 2024 SBS 골프 점프 투어 위드 이지스카이 CC 7차전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이번에도 생애 첫 우승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신지우 선수가 1라운드에서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디비전에 시작되는 5차전에서도 1라운드 때 선두로 나섰던 신지우 선수인데요. 네.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오늘 또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보고요. 또 그 뒤를 쫓고 있는 지난 6차전에서 3위를 기록했던 염혜승 선수, 또 김민경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어느 선수가 우승을 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의 활약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는 이번 7차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펼쳐졌고요.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1라운드와 2라운드 두 개의 라운드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회 총상금은 3,000만 원, 우승자에게 4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고요. 2위와 3위에게도 300만 원, 200만 원대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날씨는 맑은 상황입니다. 기온도 23.1도씨, 바람도 2.1mps로 조금은 잔잔하게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수들 경기하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점프투어 이지스카이 CC 7차전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신지우 선수가 8언더파를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두 타 뒤진 공동 2위에는 한수영과 박현영, 염혜승 선수가 5언더파를 기록하면서 단독 4위, 김서현, 임상호, 김보경, 김민경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김혜린과 윤예진, 최사랑 선수가 3언더파 같은 그룹에 있고요. 진유림부터 강금비, 임정현, 조민주, 전혜수 선수가 공동 1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해드릴 조편성 살펴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강금비 선수, 임정현, 조민주, 전혜수 선수가 한조입니다. 김예린, 아마추어 윤예진, 최사랑, 진유림 선수가 한조입니다. 김서현, 임상호, 김보경, 김민경 선수가 한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조입니다. 신지우, 한수영, 박현영, 염혜승 선수가 한조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장면입니다. 파4 1번 홀 김민경 선수의 두 번째 샷. 6차전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인데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굿샷. 이어서 선두 달리고 있는 신지우 선수. 같은 1번 홀에서 두 번째 샷. 좋습니다. 네. 1라운드에 버디 7개와 이글을 기록했고요. 보기 1개를 기록해서 8언더파였습니다. 버디 팟 놓쳤습니다. 돌아 나갔어요. 오르막 거셔서 좋다 생각했는데요. 네. 좀 아쉽습니다. 김민경 선수는 첫 홀을 파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신지우. 네, 버디퍼 성공. 첫 홀 버디 잡아내면서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2번 홀입니다. 염혜승 선수의 두 번째 샷. 그린 공략을 시도하는데요. 오, 굿샷. 네. 핀 방향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샷감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우 선수 2번 홀 다시 한번 버디에 도전하는데요. 들어갑니다. 네. 와, 연속 버디. 네, 1라운드와 2라운드와 아주 감이 좋은데요. 예. 네. 최조의 감. 이번에는 염혜승 깔끔하게 성공. 굿샷에 이어서 퍼트까지 깔끔한 마무리.
파3 오버놀 김민경 선수의 티샷. 오, 지금 올인원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우 방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볼을 정확하게 조준했던 김민경 선수. 볼 뒤쪽에서 버디 도전. 네, 성공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판타 줄이는 김민경. 5차전에서도 2위, 6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 상금 순위 1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죠. 예. 네. 파5 6번 홀. 이 두 번째 샷 어느 만큼 전진할까요? 그린 위에 올라왔습니다. 투온의 네. 성공. 자, 이글 도전입니다. 오르막 이글 퍼신데요. 2단 그린 넘어서 좋습니다. 이야, 잘 쳤습니다. 네. 오늘 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위치에서 세컨샷으로 투혼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네, 투혼에 성공해서 쉽게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선수 다시 한타 줄였고 이번에 여맷은 쏙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여맷승 선수 역시 또 한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파4 7번 홀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여맷승 선수의 샷인데요. 오, 잘 멈췄어요. 네. 선수들이 벌써 세 번째를 돌다 보니까 코스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의 샷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타 줄이는 여맷승. 파5 8번 홀 김민경. 또 거의 그린 주변까지 와서 네, 네 어프로치로 와, 이글을 시도하는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탭인 버디가 가능한 위치. 아, 너무 좋습니다. 다시 버디 성공하면서 세 타째 줄이고 있는 김민경. 파4 10번 홀 또 한 번 그린 위에서 버디 도전. 성공! 네, 뒷벽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아,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7차전도 쾌조의 감. 진주 버디 팟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선두권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는데요. 네, 지금 버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여맷승 성공합니다. 꼭 필요할 때 버디 하나씩 잡아주고 있는 선수들. 파5 11번 홀 김민경 버디 팟 떨어집니다. 또 네. 역시 김민경 선수 우승자답게 아주 우승자를 잘 추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어서 여맷승 버디. 퍼팅감 굉장히 좋은데요. 라인도 잘 보고. 아, 나이스 버디. 여맷승 선수도 좋은 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신지우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선수의 버디 행진 볼만한데요. 그렇습니다. SBS 골프 챔프 투어 위드 EGSKY CC의 7차전 현재까지의 성적. 신지우 선수가 12언더파를 기록하면서 2위권과는 한타를 더 벌렸습니다. 세타 차가 나면서 단독 선두 여맷승과 김민경이 공동 2위, 박현영, 김서현, 임정현, 변우진, 박주은 선수는 6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일단 선두권과는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우진 선수도 오늘 5타를 줄였고요. 예. 아마추어 박주은 선수도 7타나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뒤로는 촘촘한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수영부터 류선진까지 공동 9위, 임상호, 김혜린, 최사랑이 공동 14위에 있습니다. 오늘 초상위권 경쟁 우승을 다투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은 너무 좋습니다. 네, 김민경 선수도 오늘 벌써 5타를 줄이고 있는데요. 네. 네. 카트도로
티샷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좌측 벽까지 왔습니다. 예. 네. 티인 구역에는 김서현 선수입니다. 파4 12번 홀. 우측이 도그레 콜이고 벽이 있어서 거리에 따라서 왼쪽을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로 페어웨이에 올려놨습니다. 파4 13번 홀 아마추어 윤예진 선수 두 번째 샷 올렸습니다. 핀 우측 그린 앞으로 조금은 짧게 이어서 최사랑. 최사랑 선수는 티샷이 굉장히 멀리 왔는데요. 예. 네. 약 70m 남았는데요. 탄도 높게 올렸는데 핀 뒤쪽 내리막 벗이 남게 됩니다. 네. 파3 14번 홀 전혜수 선수의 티샷. 오늘 현재 3원 더 파. 내리막이면서 길지 않은데요. 이 홀에서 생각보다 많이 페널티 구역에 들어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1라운드 때도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가 됐던 홀인데요. 지금은 참 좋습니다. 예. 네. 조민주. 네, 좋습니다. 자, 선수들 모두 핀 근처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거의 갤러리. 12번 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서현 두 번째 샷. 아주 가벼운 컨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짧았나요? 네, 핀이 앞쪽이라 지나가지 않게 플레이하려고 했는데요. 턱이 있어서 약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김서현 선수도 지난 차전부터 화면에 보이는 선수죠. 네. 네. 김민경 선수 볼이 낮고 러프 쪽에서 네 플레이 잘했습니다. 퐁퐁 튀면서 그린 위로 올라왔습니다. 야, 핀 좌측. 런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아서 예. 거리 접근을 잘했는데요. 네. 멋진 샷이었고요. 최사랑 거리가 있습니다. 버디 펏. 우측에서 약간 좌측으로 돌아야 되는데요. 네. 브레이크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네. 핀 뒤에서 전혜수 선수 버디펏 살짝 왼쪽. 아, 내리막을 많이 의식했죠. 예. 짧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투어 뛰고 있는 22살 전혜수 프로입니다. 1라운드는 샷이 잘 안 돼가지고 거의 숏게임 위주로 퍼터 계속 더 잘하려고 하고 계속 페어웨이만 좀 지키려고 했어요. 아쉬웠던 거는 다 티샷이 조금씩 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계속 페어웨이를 벗어나고 위험하게 치고 오늘은 조금 더 티샷에 신경 쓰고 퍼터도 어제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전반 맨 마지막 홀 9번 홀. 그래도 제일 계속 버디도 쳤었고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저는 15번 홀 파5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세컨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서드 지점도 좁고 언듈레이션도 많아가지고 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점프투어에서도 한번 우승을 하는 게 목표이고 드림투어 가서도 우승을 하는 게 목표이고 1부 가서도 저는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를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오늘 더 퍼터 집중하고 샷에도 계속 집중하면서 제 플레이만 계속하면서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에게 우승 말고 원하는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우승이고 예. 아,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죠. 네. 전혜수 선수의 우승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 짧게 한번 쳐봤는데요. 홀을 빗나갔습니다. 윤예진 선수의 공 그린 위에 있습니다. 오르막 버셨고요. 네. 네. 실패. 요새는 사실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렇게 출전을 해도 주눅드는 모습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점프 투어를 통해서 선수들이 많은 대회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예. 이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 또 준회원으로 승격을 하고 또 준회원에서 또 정회원으로 승격하기 예. 때문에 이렇게 점프 투어가 많은 대회 경험을 하면서 긴장감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최사랑 선수 오늘 1언더파 합계 4언더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민주 선수 버디 성공할까요? 내리막 슬라이스 라인인데요. 아, 생각보다 거의 홀 근처 가서 급격하게 휘어졌습니다. 네. 아, 김민경 선수 진짜 러프에서도 세컨샷을 잘 쳐냈는데요. 오, 들어갔어요. 네, 대단합니다. 야, 위기를 탈출했고 게다가 버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세컨샷이 진짜 와. 쉽지 않았었는데요. 잘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 투어를 뛰고 있는 19살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10번 홀부터 시작했는데요. 전반에 오비 하나랑 해저드 하나를 쳤지만 2분으로 잘 넘어왔고요. 후반에 14, 15, 16, 17 연속 버디를 해서 4언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비랑 해저드가 제일 아쉬웠는데요. 그냥 너무 택도 없이 나가서 딱히 뭐 아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죽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저에게 페이스를 맞춰서 저한테 집중해서 좀 더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고치는 재미가 있고요. 라운드를 할 때는 실수를 만회하는 또는 성공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 빨리 와서 이거 해! 이거에서 민경아 빨리 와서 이거 하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긴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로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18번 홀이 제일 자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회 때 여기는 원홈을 쓸 수 있는 홀이기도 하지만 앞에 벙커가 있어서 조금 위험이 있지만 저는 벙커도 자신이 있어서 충분히 버디나 이글을 노릴 수 있는 홀이라 가장 자신 있습니다. 전반 4번 홀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거기는 그린이 앞뒤로 짧고 좀 많이 튀는 홀이라 앞에 맞으면 아예 그냥 내려가 버리고요. 좀 뒤에 맞으면 아예 뒤까지 넘어가 보는 홀이라서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드림 투어에 곧 있으면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로 1부로 올라가서 1부에서 멋진 활약을 하는 모습을 내년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선두와 4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4타 차가 적은 타수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타수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지스카이에서는요. 그래서 우승을 노려보려 합니다. 김민경 선수 말 진짜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김민경 선수의 인터뷰를 항상 들어보면 실제 상황을 잘 묘사하는 선수 같아서 예. 아주 인터뷰도 굉장히 자신 있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서 예. 기억에 남습니다. 중간중간 요가 있긴 했지만 거의 단아까 말투였거든요. 예. 네. 아버님께서 정말 엄하게 좀 지도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우승을 하고 나서는 좀 많은 존경을 받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줬는데요. 네. 네. 김민경 선수의 오늘 경기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권나현 선수 18번 홀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선수죠. 네. 네. 거의 우승까지 갔던 그런 그렇죠. 권나현 선수였습니다. 홀 근처에다가 잘 갖다 놨습니다. 파4 12번 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티샷에서 우측으로 급격하게 꺾이면서 우도골의 콜입니다. 따라서 티샷의 거리만큼 우측을 공략하는 것이 좋고요. 좀 전같이 왼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김민경 선수같이 어려운 라이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앞쪽에 있어서 핀을 지나가며 내리막 퍼스를 하게 됩니다. 신지우 선수는 지금 우두를 우드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페어웨이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염혜승. 염혜승 선수는 조금 더 우측을 공략하려다가 약간 드로우가 걸렸는데요. 네. 카트 도로 거의 근접해서 예, 떨어져 있습니다. 조민주 선수 바로 예,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늘만 1 오버파. 5차전에서도 7위, 6차전에서도 9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네. 까다로운 파퍼신데요. 전해수 왼쪽. 아, 네, 성공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약간은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만 잘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권나현 앞서 좋은 샷으로 버디 찬스 성공. 자, 일단 최종 라운드에서 잘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최종 합계가 140타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난 차전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였습니다. 네. 김보경 두 번째 샷. 자, 멀리 바라보는데요. 핀 뒤쪽으로. 네. 김민경 선수도 굉장히 장타자인데요. 네.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오, 굿샷! 또 기회가 왔어요. 예. 네. 대단합니다. 찬스 만드는 김민경. 파3 14번 홀 윤여진 티샷. 가벼운 티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 조금 짧아서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네. 저 위치에서는 어프로치하기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김혜린 선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요. 올라갔는데요. 네, 핀보다 우측 잘 공략했습니다. 네. 네. 지금 바람도 불고 왼쪽에는 페널티 구역이기 때문에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지우 두 번째 샷. 일단 올라왔죠? 네. 아, 그래도 섰습니다. 저희가 약간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뒤로 흘러내릴 수 있는데요. 예. 잘 섰고요. 염혜승. 약간의 디보디치에서 아. 네, 좋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아, 좀 밝아요.
파5 15번 홀 임정현 선수의 세 번째 샷 그린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그린인가요? 살짝 넘어서 프린지. 조금만 짧았다면 더 핀에 근접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약간 지나갔습니다. 네. 진짜 요새는 카메라 피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조민주. 아주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는데요. 예. 아 방향 좋았는데 짧았습니다. 예, 네. 넘지는 못하고 그 아래에 놓였습니다. 조민주 선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선수들이 거의 퍼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라인을 잘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퍼팅을 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자, 김보경 선수가 버디에 도전하는데요. 왼쪽으로 살짝 태웠는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윤예진 선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르막이면서 약간 왼쪽이 높은데요. 오, 오, 좋은데요.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띄우면서 핀에 근접시켰습니다. 네. 신지우 선수는 또 골프 가문 출신인데요. 큰아버지가 그 유명하신 부산갈매기 신용진 네, 프로님이시고 또 아버지도 또 신용혁 프로라 아주 프로 집안입니다. 그 큰아버지 신용진 프로는 시니어 투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님이셨는데 이제 예. 시니어 투어를 하고 계시네요. 아. 네. 자 버디 시도합니다. 염혜승 먼 거리 출발. 좀 짧은 듯하죠. 네. 6차전에서도 3위를 기록해서 오늘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 정혜원으로 승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언덕을 넘어서 네. 홀 근처에 조민주. 어쨌든 이번 디비전이 이제 이번 7차전 이어서 8차전 두 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성적을 조금만 더 선수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면 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전부 투어 이번 디비전이 끝나면 드림 투어를 또 이 이지스카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에게는 또 적응력이 바로 될 수 그렇죠? 있죠. 예. 네. 이번에 올라가는 선수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혜린 선수가 8호 마무리를 했던 모습이었고요. 윤예진 파파트. 네. 차분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5언더파 기록의 윤예진. 김민경 선수 2퍼까지 들어간다면 아쉽게 놓쳤습니다. 본인도 너무도 아쉬워하는데요. 지금 선두와 2타 차이기 때문에 아까 출발할 때는 4타 차이였거든요. 2타를 따라간 셈이 되죠. 선수들에게는 이 한타 한타 벌어지느냐 좁혀지느냐에 따라 이 기분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놓쳤고 아쉽게 타수를 잃게 되었습니다. 임정현 오늘만 3언더파의 기록. 조민주의 파퍼트 잘 성공시켰습니다. 네, 마무리 퍼 잘 성공했습니다. 네. 자, 염혜승 선수 오늘 4언더파 기록 합계 9언더파.
좋습니다. 일단 10언더파의 기록은 유지를 하고 지나가는 김민경 선수입니다.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김보경 파퍼트. 자, 이렇게 하면서 김보경 선수 오늘 한타를 줄이고 있는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7차전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신지우 선수가 12언더파의 기록으로 여전히 선두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2타 뒤진 2위의 김민경, 한타를 더 뒤진 염혜승이 3위에 올라있고요. 박현영과 변우진, 박주훈 아마추어 선수가 6언더파로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한수영과 임상호, 김보경, 김서현, 윤예진, 임정현, 유선진으로 이어지는 공동 7위 그룹이 5언더파, 최사랑 김하은 선수가 14위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LPGA SBS 골프 점프터 위드 이지스카이 CC 7차전 파72 전장 5779m의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에서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인 신지우 선수를 김민경부터 염혜승 이 선수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신지우 선수의 굳건한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번 홀에 김예린 두 번째 샷. 티샷이 지금 위치까지 내려온 선수들이 별로 없는데요. 네. 대단한데요. 지금도 멀리 비행하면서 앞에 페어웨이. 최선랑 선수 세 번째 샷. 잘 넘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 바운드가 크게 튀면서 생각보다 많이 런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카트 도로 쪽을 한 차례 맞은 듯한데요. 그러면서 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4번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아주 높은 위치죠. 네. 네, 펀치 샷으로 아주 낮은 탄도를 유도했습니다. 김민경의 티샷 핀 앞으로. 방향은 좋았는데요. 네. 네. 본인이 치고 나서 너무 짧다는 걸 느끼니까 정말 현장을 바로바로 묘사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김민경 선수 보면 참 이 멘탈적으로 참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 인터뷰에서도 오비 구역으로 나갔을 때 나갔네 하고 툭 털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바깥쪽에 살짝 튕기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그린. 김보경 선수에 이어서 임정현 선수 16번 홀. 약간 우측. 네. 그린 우측에 떨어져 있습니다. 핀도 또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공략했는데요. 네. 다행히 잘 살았습니다. 그린 앞쪽까지 다 페널티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핀 중앙이나 왼쪽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해수 티샷. 네. 내리막 퍼시 남게 되고요. 예. 파4 13번 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티샷부터 약간 우측에 있는 조그만 산을 넘겨야 되고요. 왼쪽은 오비 구역입니다. 따라서 우측으로 산을 넘기는 것이 좋고요. 세컨샷은 약간 높은 그린이면서 그렇게 길지 않게 형성된 그런 홀입니다. 오늘 핀에이치는 앞에서 15m, 우측에서 7m입니다.
티샷을 사로로 가로질른다면 지금 떨어지는 위치에 많이들 홀이와 있는데요. 예. 다 100m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한수영. 이 샷도 좋죠. 네. 이번에는 신지우 선수. 올라왔고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나이스 샷. 가장 가깝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김민경 팟. 선수입니다. 오르막. 좀 짧은 듯하죠. 예, 네. 힘이 좀 모자랐어요. 김혜린. 좋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2단 그린을 넘겨서 아주 핀에 근접시켰습니다. 네. 잘 치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요. 행복하죠. 네. 자, 이번에는 최사랑. 잘 들어갔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선수들의 감이 좋아 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펼쳐지고 있는 7차전. 임정현 선수 가볍게 어프로치. 홀 근처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떨어지면서 내리막인데요. 아주 좋은 위치까지 갖다 놨습니다. 네. 김보경 선수의 퍼신데요.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오르막. 오른쪽으로 살짝 태워서 쏙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네. 쉽지 않은 파퍼시였는데요. 예. 잘 성공했습니다. 김민경 선수 타수 잃지 않고 자신의 스코어를 지켜냈습니다. 들어가나요? 버디 팟. 성공. 네. 좋았습니다. 네, 자신 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버디 3개, 보기 4개. 안녕하세요. 저는 점프 투어 뛰고 있는 21살 한수영 선수입니다. 어제는 약간 퍼터 거리감 위주로 좀 신경 써서 퍼터 해서 좀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100m 안쪽 웨지 플레이가 조금 다 짧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오늘은 뭐 티샷이나 이런 건 똑같이 공격적으로 치고 잔잔한 웨지 플레이를 좀 신경 써서 해볼 계획입니다. 안 떨린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겠지만 그냥 제 플레이를 저를 믿고 그냥 그 현재에만 집중해서 한번 쳐볼 계획입니다. 이지 18번 홀이 좀 짧고 공격적으로 치면 버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지 18번 홀이 가장 쉬운 홀 같습니다. 딱히 어려운 홀은 없고 그냥 다 무난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원이 빨리 돼서 드림 투어도 순차적으로 잘 플레이해서 일부 투어 올해 최종 가는 게 목적입니다. 내 샷을 믿고 과정에 집중하자입니다. 인터뷰가 굉장히 노련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사촌 언니가 고진영 네. 프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롤모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고진영 프로. 기복이 없이 플레이하는 고진영 프로라고 해서 그런지 예. 인터뷰도 아주 각 있게 아주 얘기를 잘하는데요.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한수영 선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전해 선수의 퍼스는 성공하지 못했고 김보경. 짧았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타수를 잃고 마는 김보경. 네. 티샷이 러프를 맞고 그린으로 떨어져서 어떤 행운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예. 아쉽게 보기를 범했습니다. 자, 김예린 선수의 퍼도 조금 짧았는데요. 네, 약간 해가 강해지면서 풀이 좀 잘한 듯하죠. 예. 선수들이 다 짧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로 마무리하는 김예린. 최사랑 파퍼트.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서 이 퍼시 잘 성공될 줄 알았는데요.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반에 2분, 후반도 지금 2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타 달아날 기회인데요. 예. 네. 버디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신지우 선수가 한타를 더 줄입니다. 오늘만 5타를 줄이고 있는 신지우. 퍼팅 롤도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부터 뛰고 있는 19살 신지우 선수입니다. 1라운드에 사실 좀 컨디션이 완전 100%가 아니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플레이했더니 좋은 성적 나왔던 것 같아요. 어제 샷감이 진짜 너무 좋아서 정말 매 홀마다 찬스가 왔었는데 좀 퍼팅이 조금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샷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찬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1차전 2라운드 때 일단 첫 홀부터 티샷이 좀 오비가 나면서 좀 힘들게 플레이를 했었고 또 티샷이 조금 불안했던 게 좀 안 좋은 성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11번 홀이 제일 자신 있고 좀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제가 딱 좋아하는 거리에 세컨샷이 남는데 좀 팝5에 톤을 해서 쉽게 버디를 칠 수 있는 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1번 홀이랑 8번 홀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 홀은 일단 계속 티샷이 조금 안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8번 홀도 굉장히 랜딩 지점이 좀 좁아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1차전 때는 좀 한타 차여서 사실 조금 긴장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2타, 3타 여유가 있는 만큼 좀 더 여유롭게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일단 2025년 정규투어 풀시드 따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은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참 신지우 선수 차분하면서도 자기 할 말은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또 11번 홀이 가장 마음에 든다 했는데요.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예. 네. 자, 과연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우승까지 해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혜수 선수 퍼스 성공. 파5 15번 홀 김보경 두 번째 샷. 네, 우측 벽을 잘 넘겨서 네, 좋은 위치까지 왔습니다. 15번을 티샷이 까다로운 위치인데요. 아주 평평한 곳까지 잘 갖다 놨습니다. 네. 우측 깊숙이 볼을 치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샷도 시원시원하고 인터뷰도 시원시원합니다. 김민경 선수. 네. 파3 14번 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49m이지만 내리막이기 때문에 두세 클럽 정도는 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우측, 또 페널티 구역인데 많은 선수들이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핀보다 약간 우측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린에 옷만 된다면 파플레이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신지우 선수 출발합니다. 왼쪽 페널티 구역에 들어간 듯한데요. 어허. 변수인데요. 네. 지금까지 복이 없는 플레이로 잘 이끌어 왔었는데요. 염혜승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올라왔어요. 티샷에서 한 선수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선수들은 아무래도 우측을 공략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좋은 위치까지 갖다 놨습니다. 파3 16번 홀의 윤예진. 왼쪽. 네. 좀 지나갔습니다. 내리막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요. 김혜린 선수 티샷. 아무래도 핀이 우측에 붙어있고 페널티 구역이 우측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샷을 하면서 약간씩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핀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민주 선수가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데요. 볼의 위치를 가운데다 놓고 잘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네. 나갈 듯 했지만 거의 그린 끝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핀의 위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방향은 좋았습니다. 7번 홀 같은 경우는 디봇에 들어가지 않게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신주 선수는 페널티 구역에 들어가서 그 근처에 가서 투클럽 이내에서 볼을 드롭하고 치게 됩니다. 이러면은 정말 변수인데요. 네. 세탁제. 예, 이때 차이를 벌려놨던 상황인데. 자, 그린에 일단 올라왔다가 다시 이 내리막을 타고 벗어났어요. 이 홀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를 잘하고 왔었는데요. 김보경. 거리는 맞았고요. 예. 약간 왼쪽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김민경 선수에게도 또 기회가 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 홀을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 마무리하느냐 중요한데요. 와. 네. 바로 핀 앞에 떨어졌습니다. 예. 신지우 선수와 김민경 선수는 같은 동갑이면서 친구거든요. 네, 지금 이번 디비전에서 두 선수가 경합을 잘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윤예진 선수 어프로치 샷. 내리막 떨어지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골 근처에다가 네. 떨어뜨려 놓은 상황. 까다로운 파펫이 남게 됩니다. 예. 임정현 버디 도전합니다. 네. 지금 백스윙 들은 만큼 채가 지나가질 않아서 많이 짧았습니다. 네. 자 이제 조민주 선수 버디 노립니다. 홀 향해 출발. 아 옆에서 멈췄습니다. 네. 아 이유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프로치를 아, 어프로치 좋습니다. 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어려운 홀이 한 번씩 다가오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이런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자, 김민경 선수. 선두를 추격할까요? 버디 퍼. 오,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선수 스스로 봤던 그 라인은 아니었습니다. 롱 버디 퍼인데요. 중간 마운드를 넘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아. 거리감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임정현 파퍼트. 돌아서 나갑니다. 네. 첫 퍼시 좀 많이 짧았죠. 예. 아. 오늘 투언더를 치고 있지만 아 지금 퍼스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음해승의 버디 퍼 가볍게 툭 댔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네, 음해승 선수 오늘 퍼팅 감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버디 6개 보기 하나 5타 줄이고 있고요. 10언더파가 되는 염혜승 선수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후반홀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지우 더블 보기 퍼시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이 이상의 타수는 잃지 않고 신지우가 홀을 마무리하고 나오는데요. 11언더파. 자, 두 타를 잃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김보경 선수의 버디 퍼 성공. 김보경 선수도 5언더파 기록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파퍼트 넣어줍니다. 일단 신지우 선수가 두 타 잃게 되면서 11언더파 여기에 염혜승 선수도 김민경 선수가 추격전을 펼치는데 더 흥미진진하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민주도 퍼 성공으로 홀아웃. 김예린 선수입니다. 파퍼. 쉽지 않은 파퍼인데요. 자 결국에는 보기를 기록하면서 한타 잃게 된 김예린 오늘 1호 오파. 아, 이 퍼트 약간 까다로운 퍼인데요. 네. 윤예진 잘 성공했습니다. 네. 파를 기록하면서 윤예진 마무리했습니다.
SBS 골프 점프 투어 위드 이지 스카이 CC 7차전 신지우 선수가 2타 잃었지만 여전히 선두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염혜승과 김민경 선수가 10언더파 공동 2위, 선두의 한타차까지 추격이 돼 있는 상황. 박현영과 변우진, 박주은 선수가 6언더파 선두권과는 간격이 여전합니다. 윤예진, 김하은, 류선진 선수 5언더파, 김서현, 임정현, 이예인, 정영화, 홍진주 선수가 12위 그룹에 올라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KLPGA 2024 SBS 골프 점프 투어 위드 이지 스카이 CC 7차전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라운드 선두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신지우 선수가 잘 버디로 마무리를 하고 왔었는데요. 지금 네. 14번 홀에서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 김보경 선수인데요. 약간 우측. 네. 좋습니다. 네. 김보경 선수도 지난 차전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고요. 이번에 김민경. 낮은 번치샷을 잘 유도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선두에 계속해서 추격을 해나가고 있는 김민경. 김예린 선수는 이제 17번 홀로 건너왔습니다. 티샷 준비하는 김예린. 역시 장타자답게 또 우드를 선택했는데요. 네. 한참을 떠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좋은 방향, 좋은 위치입니다. 네. 아마추어 윤예진 티샷. 선수들이 이지스카이를 공략하면서 티샷은 꼭 드라이버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배우고 갈 듯합니다. 예. 네. 지금 공략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선수들의 공략 포인트들이 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점프투어 뛰고 있는 20살 윤예진 선수입니다. 어제 1라운드는 그래도 퍼터감이 나쁘지 않아서 버디펏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프로치 미스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코어를 조금 까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건데 어제보다 조금 어프로치 때문에 어프로치 미스를 조금 덜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칠 것 같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홀이요? 저는 아무래도 막지막 홀이 가장 자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장이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컨이 엄청 짧게 남기 때문에 웨지로 붙이면 그래도 버디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가장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까다로운요? 저는 전반 4번 홀? 왜냐면 그게 약간 포대그린에 앞에 큰 해저드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언 정확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요? 저는 이 대회 잘 마무리해서 프로로 올라간 다음에 정혜영까지 가고 싶습니다. 일단 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제 플레이 하나하나 집중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점프 투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혜원을 가장 가까운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네. 예, 일단 정혜원이 돼야 그 뒤에 정규 투어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 여자 프로 선수 중에 최정상을 노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첫 관문이 정혜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5 15번 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539m인데요. 티샷부터 떨어지는 위치가 개미허리같이 아주 좁은 위치이기 때문에 티샷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요. 세컨샷 또한 또 우측에 있는 바위를 넘겨야 합니다. 서드샷 중에 오늘의 피니치가 중간 뒤쪽에 있어서 2단 그린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혜승 선수였는데요. 네. 세 번째 샷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샷에 미스가 많이 나는 그런 홀이기 때문에 네. 네. 아, 신지우 선수도 바로 전 홀에서 흔들렸던 모습인데 네. 자, 지금도 우측 방향 내려와야 되는데요. 내려옵니다. 네. 아, 몇 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네, 14번 홀과 15번 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지우 선수입니다. 네.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요. 남은 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윤예진 선수 세컨샷 좋은데요. 예. 네, 거리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 위치에서 피니치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거리감으로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예.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치. 짧았죠? 네. 김민경 선수 이제 버디 도전인데요. 들어가게 되면 공동 선두에 올라섭니다. 버디 안 들어가네요. 볼이 발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훅 라이였죠.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8호 마무리. 그래도 항상 네, 예. 씩씩하죠. 네. 김보경 선수 파퍼트. 네, 넣어줍니다. 염혜승 선수도 티샷에서 또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고요. 지금도 약간 왼쪽으로 네. 오른손을 빨리 풀었죠. 네. 자, 일단은 그린 위에다 올려놨고요. 아, 파세이브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신지우 선수. 네. 아, 다섯 번째 샷입니다. 아, 신지우 선수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올려놓고 봐야 되는데요. 오, 네. 좋았습니다. 네. 자, 많은 타수를 잃지 않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13번 더파로 선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었는데요. 네. 아, 14번 홀과 15번 홀에 지금 아쉽습니다. 멀리서 가는데요. 네. 방향도 조금은 맞지 않았고 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마운드가 크게 올라와 있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짧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가장 좋고 쉽게 플레이 된다는 18번 홀인데요. 예. 오. 오. 네, 역시 그린 옆에 해까지 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앞에 벙커만 없다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완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예. 네, 앞에 큰 벙커가 있어서 약간 핀보다 우측이나 좌측으로 플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또 그린까지 왔죠. 예. 네, 다 왔네요.
다른 그린보다 강하게 쳤어야 되는데요. 네. 오. 좋습니다. 골근처. 네. 일단 타수를 적게 밀도록 해야 될 텐데요. 네. 가까이. 거리감 좋았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마무리를 시도하는군요. 보기 펀. 자, 일단은 전반에 보기가 하나 있었고 후반 홀에는 없었는데 이제 하나가 기록됐습니다. 왼발 낮은 곳에서 벙커를 넘겨서 아 예. 좋은데요. 자 가볍게 쳐서 올렸고 네. 예. 런이 발생하지 않게 아주 잘 스핀을 줬습니다. 네. 윤예진의 파퍼트. 오르막 강하게 쳤는데요. 아, 네. 빗나갑니다. 들어가야 보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네. 아, 성공합니다. 아,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자, 14번 홀, 15번 홀 연속해서 타수를 잃게 되면서 10번 더파까지 예, 스코어가 다시 변화가 됐습니다. 네. 김예린 선수 이번 홀은 퍼팅 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점프 투어를 뛰고 있는 20살 김예린 선수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전하게 치려고 하는데 버디가 좀 많이 나아져서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7번 홀에 티샷 실수가 있어서 점수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후반에 버디가 많이 나아져서 만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티샷에서 제일 안전하게 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기회가 오면 잡는 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홀이랑 9번 홀인데 일단은 짧기 때문에 웨지샷으로 붙여서 버디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번 홀이랑 7번 홀이요. 왜냐하면 티샷 할 때 약간 부담감이 있어서 그 홀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정회원을 획득하고 1부 투어 시드전에 가서 1부 투어에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라운드도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마음 비우고 치는 게 목표입니다. 전 어저께 7번 홀에서 더블파를 기록했어요. 예. 네. 그래도 오늘은 또 7번 홀이 까다롭다고 했는데 잘 파로 넘어갔습니다. 김예림 선수 보면 꿋꿋하다는 인상이 있거든요. 네. 예. 염혜승 파3 16번 홀의 티샷. 벗어나네요. 네. 프린지의 노입니다. 신지호 선수가 이 파3의 16번 홀부터 다시 반등을 할지 공동 선두까지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세는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빨리 지나간 홀은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홀에 다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네. 티샷이 네, 굉장히 많이 왔죠. 예. 전해 선수 두 번째 샷으로 어프로치 홀 근처 좋습니다. 네. 굿샷. 장타자들에게는 18번 홀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지금같이 그린 주변까지 와서
어프로치로 작 공략을 합니다. 자, 윤예진 선수 보기로 이 홀 마무리하면서 오늘만 이런 더파. 퍼터를 선택한 염혜승 선수인데요. 네. 네. 멀리서 굴렸습니다. 홀. 아, 가는데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염혜승 선수는 이 라인을 보는 걸 아주 잘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주 라인에 맞춰서 퍼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민주의 버디 퍼트 조금 짧았습니다. 네. 아,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주면 예. 스코어가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최종 합계 143타 이런 더파 기록 이번 대회 마치는 조민주 선수입니다. 오늘 실력 발휘를 못 해서 약간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네. 임정현. 아. 네. 140타 마무리하는 임정현 선수입니다. 1라운드와 최종 라운드 모두 두 타씩을 줄였던 임정현. 어프로치를 잘한 전혜수 선수죠. 예. 버디 잡아냈습니다. 자,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의 기록. 최종 라운드에서는 한타 줄인 기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지우 선수에게는 중요한 퍼시 될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네. 네. 버디 아, 떨어졌습니다. 네. 신지우 다시 선두로 올라섭니다. 14번, 15번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바로 16번 홀에서 버디를 야, 기록합니다. 네.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습니다. 염혜승 파펫 넣어주면서 자, 오늘 4언더파 합계 9언더파 기록의 염혜승 선수. 신지우 선수가 격차를 벌렸다가 공동 선두까지 내려앉았었는데 조금 전에 버디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김민경 염혜승으로 이어지고요. 변호진과 박주은 선수 6언더파, 한수영 김보경 김하은 선수가 5언더파, 박현영 김서현 윤예진 임정현 이혜인 정영화 홍진주 선수가 공동 10위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순영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LPGA 2024 SBS 골프 점프투어 위드 이지스카이 CC 7차전 최종 라운드. 다행히 신지우 선수가 16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흐름이 잠시간 바뀌면서 이 순위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 전까지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오, 굿샷. 좋습니다. 네. 김보경 선수 엄청난 샷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오빠도의 프로 골퍼인데요. 예. 지금 샷하는 거 보면 거의 남자 프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네, 백스핀도 아주 좋습니다. 벙커 바로 앞에서 김민경 선수인데요. 아, 티샷이 굉장히 멀리 왔죠. 네. 아, 이 샷도 좋은데요. 자, 핀 뒤쪽. 내리막 퍼시 남게 되고요. 네. 김민경 선수도 지금 티샷을 드라이버로 공략한 듯합니다. 예. 그린 앞에 벙커까지 왔어요. 예. 네.
파포 18번 홀 최사랑의 티샷. 전체 264m의 전장. 그린 오버 같은데요. 네. 네.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아주 잘 공략을 했습니다. 네. 18번 홀은 벙커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플레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아, 윤예지 선수는 우드를 잡았습니다. 벙커 전까지 평평한 곳으로 칠 계획인데요. 네. 네. 잘 날아왔습니다. 네. 다시 선두가 된 신지우. 안정된 플레이를 위해서 우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벙커 사이 좋은 위치고요. 염혜승 선수도 우드를 공략하는데요. 예. 선두와는 두타차. 네, 좋습니다. 염혜승 선수도 오늘 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15번을 해서 아쉽게 또 페널티 구역에 한번 들어갔죠. 예. 들어간다면 공동선두? 들어가나요? 아. 떨어졌습니다. 김민경. 와, 오늘 노보기 플레이. 버디만 7개. 다시 공동선두가 되는 김민경. 신지우 선수가 약간 허락을 해줬더니 또 바로 또 공동 선두로 올라갑니다. 김민경 선수 대단한데요. 아직 우승자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 세컨샷 멋있게 쳤었는데요. 그렇죠. 네. 김보경이 놓쳤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들어가주면은 중상위권 판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판이었는데요. 윤예진. 거리감 좋습니다. 예. 네. 오늘 화면에 처음 나오는 윤예진 선수인데요. 또박또박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사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이 낮고 내리막. 자, 가볍게 들었고. 내리막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자, 염혜승 선수도 선두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17, 18번 홀 남아있는 두 홀을 집중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아, 방향 좋았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네. 눈에 보는 거리와 또 실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17번 홀 플레이는 거리감에 의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좋은데요. 예. 네. 오르막펏이 남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이 트로피가 굉장히 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요. 네. 더 반짝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웅장해져 있습니다. 저 트로피를 보면 다 누구나 우승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18번 홀 버디
최사랑이 잡나요? 아,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하면 또 기분이 남다르죠. 그렇죠. 예.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의 기록 최사랑 대회 마쳤습니다. 오르막 지나갑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홀에서 버디 하나 잡아내고 끝내면 기분이 정말 다른데 8호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 합계 140타 4언더파 아마추어 윤예진 선수의 대회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염혜승 선수도 이 들어간다면 기회가 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 오! 야, 이건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염혜승 선수가 아주 라인을 잘 읽는 선수입니다. 퍼팅도 잘하고. 이 정도로 잘하고. 날카로웠으면은 들어갈 법도 했는데요. 야, 아쉽게 놓쳤습니다. 마지막 18번 홀 김보경 파워풀한 스윙을 가지고 있는 김보경 선수 예. 약간 우측에서 네 좌측으로 오, 오 문이 됐어요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어 거리는 마저도 그린 온 된 선수는 별로 없는데요 예. 네 와 나이스 온 김민경 선수 2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공동 선두 상황에서 깔끔한 티샷. 어, 이 샷도 좋은데요. 예. 네, 다 왔습니다. 네. 아 정말 어느 선수가 우승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티샷도 좋았습니다. 김민경 선수의 표정은 뭐 눈빛이야 이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자신감 있는 표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지우 선수에게는 글쎄요 1라운드부터 거의 줄곧 1위를 지켰었는데 지금 공동 선두를 내주면서 자, 우승 가능성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오, 돌아나가요. 아, 볼 뒷벽을 바로 맞았는데요. 아, 좀 강해서 돌아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면 신지우 선수가 조금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 염혜승 선수는 8호 홀아웃을 한 상태였고요. 좀 짧았는데요. 네. 아, 이 홀에서 일단 김민경 선수가 버디를 기록하고 끝나야 연장이든 우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예. 아, 완원에 성공한 아, 김보경 선수. 네. 네. 이글 퍼시였는데요. 쉽게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 트로피에 이어서 우승 자켓. 아, 파란색이 정말 예쁘게 예, 물들여져 있는 자켓입니다. 네. 파릇파릇 이제 전부 투어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드림 투어나 이제 정 회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켓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그런지 파란색이 정말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죠? 네. 예. 어디 퍼신데요? 아. 아, 왼쪽. 공동 선두의 김민경 8호 마무리.
최종 합계 133타 11언더파로 이번 7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장에 갈지 안 갈지는 신지우 선수의 마지막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보기 없는 플레이로 잘 해줬습니다. 네. 김민경 선수 버디 펏. 안 들어가요. 원원에 성공하면서 사실 이글까지 도전을 했었는데 버디 이것도 놓쳤습니다. 짧은 거리 버디 포션인데요. 아쉬움이 좀 있겠습니다. 네. 139타 5언더파 김보경 선수였습니다. 파4 18번 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64m이지만 팅그라운드에서부터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린 앞에 있는 벙커만 조심한다면 이 홀은 쉽게 플레이될 수 있는 홀이고요. 선수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핀 H는 앞에서 9m, 왼쪽에서 16m입니다. 그리고 김보경 선수같이 완원이 되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죠? 예. 네. 신주 선수도 티샷을 드라이버로 잡았습니다. 예. 현재 공동 선두의 신지우.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타고. 이야. 네. 그래도 지금 잘 진행이 됐습니다. 드로우를 유도했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염혜승 선수가 도전하겠습니다. 염혜승 선수도 정혜연을 위해서는 끝까지 스코어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 약간 왼쪽. 그래도 다 왔습니다. 오, 네. 런이 상당했고요. 네. 그린 앞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염혜승 선수는 아주 그린 라인 읽는 기법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최종 라운드 주요 장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4 12번 홀 김민경 버디 퍼시였습니다. 깔끔하게 성공. 네. 참 이 흐름이 김민경 선수에게 또 한 번의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파4 13번 홀 신지우. 여전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던 신지우 선수였는데요. 이 샷도 좋았죠. 예. 네. 충분히 한 타를 더 줄일 수 있는 찬스. 여기서 이걸 줄이면서 13언더파를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예. 네. 자신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신지우 선수. 이어서 파3 14번 홀의 신지우. 신지우 선수에게 가장 아픈 홀이라고 할 수 있는 14번 홀입니다. 여기서 흐름이 달라졌어요. 네. 여기서도 또 온그린이 안 되고 왼쪽으로. 예. 네. 참 깜빡하는 사이에 타수가 와르르. 그래도 이 어프로치 잘해줬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 14번 홀은 더블 보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두 타를 잃게 됐던 14번 홀이었고요. 자, 그리고 15번 홀. 14번 홀에 이어서 15번 홀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15번 홀도 티샷 미스가 있어서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네. 잘 집어넣으면서 보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홀 연속 타수를 잃었던 신지우 선수였고 그 사이에 김민경 선수의 활약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시 들어갔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퍼스 아쉽게 파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한 템포 쉬어갔던 김민경 선수였고요. 그리고 신지우. 신지우 선수는 또 그에 비해 이 퍼스를 집어넣으면서 네. 반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선두가 됐던 신지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또 한 번의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타 벗어나려고 하면 또 김민경 선수가 이렇게 따라와서 네. 공동 선두가 됩니다. 네.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았던 김민경 선수였고요. 이 퍼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네. 신지우 선수가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두 선수, 신지우와 김민경 선수는 다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18번 홀에 먼저 와 있던 김민경 선수였고요. 이 버디 퍼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일단 뒤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신지우 선수의 경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만약에 김민경 선수가 여기서 타수를 하나 더 줄였다면 신지우 선수에게는 충분한 압박이 됐을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물론 뭐 스코어는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매생 네, 나쁘지 않은 어프로치였는데요. 예. 아, 이 샷 중요합니다. 어프로치 샷. 일단 좋은데요. 오, 오 좋은데요. 오, 이야, 아, 잘 쳤습니다. 좋습니다, 네. 버디 찬스. 네. 이거 넣으면 우승이거든요. 그렇죠. 야. 김민경 선수는 지금 공동 선두로 마무리를 진 상황에서 스코어 예. 카드를 제출하는 있고 있는데요. 본인도 뒤에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조 살펴봐야겠죠. 아 네. 놓칩니다. 오늘 지금까지 아주 라인을 잘 읽었던 염혜승 선수가 마지막 홀은 8호 기록을 합니다. 네, 최종 합계 135타 9언더파 염혜승. 이 퍼 중요합니다. 야, 네. 우승 퍼시 될까요? 짧지만 내리막 버디 퍼트 들어가야지 우승을 하는 퍼신데요. 버디 퍼트 들어갔습니다. 아, 성공합니다. 신지우 네. 최종 합계 아. 132타 12언더파의 기록. 아,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승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대회 최정상에 오르는 신지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꼭 우승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아,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야, 마지막 코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신지우 선수의 생애 첫 우승이 이번 7차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골프 가문 출신인데 또 신지우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예. 가문을 영광을 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자, 12언더파 마지막 18번에서 버디 잡아내면서 우승을 확정지었고 김민경 선수는 아쉽게 예, 11언더파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주 잘해줬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염혜승이 3위, 박주훈과 변우진 선수가 6언더파 공동 4위. 김하은, 김서현으로 이어지는 순위, 류선진, 한수영의 5언더파, 정영화, 남궁인, 홍진주, 김정현, 권나현, 윤예진 아마추어 선수가 4언더파로 공동 11위에 올랐습니다. 신지우 선수의 생애 첫 우승으로 이번 7차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2024 시즌 동안에 참 많은 선수들이 첫 우승을 달성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또 지난 6차전에서 김민경 선수가 오늘은 꼭 우승을 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이뤘는데요. 오늘 또 신지우 선수도 목표에 오늘 우승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정말 우승을 했습니다. 네. 선수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시즌의 점프 투어. 과연 다음 차전에서는 어떤 선수가 이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또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순영 해설위원,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 프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금화 부모님께서 우승 자켓과 트로피를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4번 홀에서 좀 왼쪽 해저드에 빠지고 또 15번 홀에서 우측으로 오비가 나면서 좀 승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타수 더 줄여서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플레이했더니 좋은 성적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저랑 같이 다니면서 고생해 주시는 엄마가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성적으로 더 기쁘게 많이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